오우 샷.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우와 갑자기 이래. 야 갑자기 이러네. 이것이 자켓 되게 힘. 아 미운다 씨. 비올 때는 여러분 차라리 래쉬가드를 입는 게 나아요. 야 쏴라 했네, 쏴라 했어. 간만에 쏴라 했네. 실패! 좋댔구만! 항상 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짠 캠핑의 짬빈입니다. 이제 캠핑장 도착을 했고요. 오늘 제가 온 캠핑장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해솔 캠핑장입니다. 산속에 위치한 그런 캠핑장이고 계곡이 또 끝내주게 이렇게 있네요. 저기 보시면 수량도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이제 허벅지 이상 좀 올 것 같아요. 한번 이따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지금 약간 추워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그래도 피칭하고는 더울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끝내주네. 지금 비가 오는 그런 장마 시즌이라서 물이 조금 뒤집어져서 이렇게 뿌예 보이기는 한데 그거 치고도 굉장히 깨끗한 물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좋다. 진짜 좋네요. 캠핑장 이용요금이 여기는 평소에 5만원으로 받으시고 성수기는 6만원. 특이한 거는 사장님이 왔을 때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나가실 때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실내의 경영?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캠핑장이네요. 제가 도착하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타프부터 피칭하고 캠핑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칭하러 가시죠. 자 오늘은 에이웍스 타프 옥타 타프 가져왔습니다. 타프를 치고 오늘은 코트 텐트 치고 그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습제. 빨리 쳐야겠다. 빨리 쳐야겠어. 비가 후두두두 떨어지기 시작해서 빨리 쳐야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람이 불 수도 있어서 조금 낮게 피칭을 하겠습니다. 코팅 벗겨진다고 안에 부분을 바닥에 놓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 40cm 팩을 박을 거예요. 비가 좀 많이 오고 땅이 물러 있어가지고 좀 40cm 팩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비가 좀 많이 슬슬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이거 입고 들어가지 뭐. 그래 간단하게 일단 세우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어요. 12시가 좀 넘은 그 시간인데 점심시간이죠? 근데 진짜 해지기 바로 전같이 굉장히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두워? 너무 흐렸다. 와 좀 약간 을씨년스럽다고 할까요? 아, 그런 날씨네요. 이쪽 거를 좀 뒤로 당겨야겠다. 오우 샷! 안돼 비운다. 팩을 대충 박아놨더니 폭탔네. 갑자기 비 엄청 와. 안되겠다. 야,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우와 갑자기 왜 이래. 이야씨 갑자기 왜 이래. 아 갑자기 야 그랬다 다 젖었어. 이야씨 야 갑자기 이러네. 실려 그랬더니 씨 몇 시간 더 갈아입어야겠다. 야, 갑자기 왜 이러냐. 와. 이것이 자켓팅의 힘. 살아있네, 살아있어. 몇 시간 더 다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와, 빨리. 이야! 이야, 비 온다, 씨. 어떻게, 잠깐만. 이야. 마이크를 차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마이크가 물에 들어가면은
말리면 되겠죠? 말리면 되겠지 뭐. 우후. 뭐 비 올 때는 여러분 차라리 래시가드를 입는 게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밖에서 물놀이 하나,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나 똑같죠. 야, 쏴라 했네. 쏴라 했어. 간만에 쏴라 했네. 에? 좋다. 좋아. 아주 좋아. 씨. 야, 씨. 근데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오늘 비 소식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는 안 했는데? 되게 많이 오네. 잠깐만, 이거 마이크를 빼야겠다. 마이크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비가 싹 그쳤습니다. 와, 이거 참 날씨가 국지성 우처럼 진짜 우리 동남아처럼 진짜 와 이렇게 갑자기 오다가 이렇게 또 확 그칠 수가 있나?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야. 이야, 일단 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 뭐 촬영 안 되겠는데 오늘? 자, 오늘 일단 세팅만 요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비가 또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또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와, 엄청 오네. 야, 바람까지 부네. 큰일 났다. 바람까지 부니까 추워지네요. 와, 몸이 젖어가지고 추워져서 차에 잠깐 피난을 했다 그러고 안 했거든요. 야, 어떡해. 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이에요. 와, 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판단하고 철수를 할 거니까 영상 보시고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서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철수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상황을 볼게요. 저 계곡 수위나 이런 거 좀 보고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일단 커피 한잔 할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얼음컵 사왔는데 몸을 따뜻한 게 필요할 것 같아. 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따. 진짜 비 많이 온다. 진짜 많이 오네.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
젖어서 안 나오네. 아씨. 난리다 난리. 난리요. 씨. 큰일 날 뻔했다. 커피를 한잔 마셔야지 추워가지고 안되겠어. 컴프레서 발사. 아 커피향은 좋네. 커피 한잔 하십시오 여러분. 짠 짠 짠커피. 어우 스멜. 아 좋다. 커피는 좋다. 아. 이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덜 오고, 뭐 조금 이따 또 많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지금 덜 오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여기 펜션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펜션이 저쪽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고, 있으면 피칭을 안 하고 펜션 가서 자고, 일단 여기서 뭐 해 먹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못 먹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니까 좀 낫네. 타프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까. 와 타프가 찢어질 듯이 엄청 때려박아가지고 바람까지 보니까 지금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좀 다 젖었습니다. 비가 언제 그렇게 왔냐 뭐 이렇게 하는 듯이 와 또 갑자기 또 맑아지는 맑은 하늘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날씨 왜 이래. 제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최상류래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넘친다고 하면 연천 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넘칠 일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넘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와 근데 진짜 그새 또 이렇게 날씨가 좀 하늘이 좀 밝아졌어요. 또 이새 와 진짜 날씨 관장한. 간단하게 지금 비가 좀 그쳤을 때 캠핑장을 한번 싹 돌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하나 들고 갈게요. 짠! 짠! 캠핑! 이쪽이 입구입니다. 이쪽이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이트가 저쪽 계곡 앞쪽으로 사이트만 있어요. 여기는 24팀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시고요. 여기 매점. 네, 튜브도 이렇게 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샤워장이랑 화장실. 한번 볼게요. 남자 샤워장, 여자 샤워장 있고요. 남자 샤워장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담하게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온수 나오는 시간은 오전 6시에서 8시 이런 식으로 온수 나오는 시간이 있답니다. 화장실은 저 뒤에 있고 왼쪽에 흡연실이 또 있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시면 화장실도 아담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이 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구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줄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요. 없으면은 나무 사이가 구획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계곡존인데 저 뒤쪽에도 이렇게 사이트 몇 개 있네요. 이쪽에는 나무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시원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쪽으로 계곡을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계곡이 지금 좀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한번 구경 좀 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긴 많이 왔네. 그 짧은 시간에. 이야, 그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왔네. 이야, 흙탕물 보이죠, 흙탕물. 와, 건너편에도 뭐가 있어서 저쪽에서도 이렇게 방갈로라든지 이렇게 천막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물 드러났을 때는 들어가시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와, 여기 위험하다. 여기 진짜 무섭다. 물 진짜 많이 들었네,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는 그런 그 형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쓰셔도 된대요. 두 팀 이상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장님이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자리를 배정해 주시니까 자리를 붙여서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저 위에 봐. 멋있다. 차 들어오네. 카라반도 됩니다. 매점은 무인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이쪽에는 다 평상이 하나씩 있네요. 이렇게 평상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비가 안 오거나 이러면 좋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놓고 먹기. 지금은 진짜 아까 보여드린 그 물이랑 완전 황토빛으로 완전 바뀌었죠. 야,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이쪽 개수대랑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이렇게 있고요. 개수대를 한번 가보면은 개수대도 이렇게 이렇게 저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해놨네요. 뜨거운 물이 잘 나오나? 뜨거운 물 잘 나옵니다. 뜨거운 물 잘 나옵니다. 이쪽에도 이제 사이트고요. 이쪽에는 라인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무 사이. 그래서 이 뒤에까지 쓸 수 있거든요. 이 뒤에까지 쓰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8m, 9m 됩니다.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어요. 뒤에다가 차를 받치고 앞에다가는 피칭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시고요. 사이트 밑에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늘도 이런 거 잘 만들어줄 것 같고요. 여기는 당일치기로도 올 수 있대요. 그래서 평상이 이렇게 있는데 당일치기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노시고 가시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계신 분들이랑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일치기로 그냥 손님을 초대한다 그러면은 평상에서 노시라고 하고 여기 같이 여기서 피칭하고 이렇게 놀아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이쪽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공간은 단체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약간 이 나무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좀 완전 독립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공간이 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쪽이랑은 약간 별개되면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계곡 물 내려가는 소리가 굉장히 커서 이쪽에서 노는 거 그런 게 조금 많이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저쪽이랑. 그래서 약간 별개로 단체 캠핑하기 여기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단체 캠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 2시가 좀 넘었거든요. 근데 예보를 보니까 나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구가 들었나? 나 요즘 악귀에 빠져가지고. 제가 날씨 예보를 보니까 지금이 한 2시가 좀 넘었어요. 근데 4시부터는 또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잘 캠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잔하고 그리고 캠핑하겠습니다. 예, 캠핑하는 거로 막걸리도 한잔 먹고 그래야죠. 맥주도 한잔 먹고 그래야지. 한잔하러 가시죠. 자, 여러분 비도 오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캠퍼들이 폭탄주 만드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가겠습니다. 백작.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짠 캠핑. 아, 씨가 왔네. 자, 캠핑! 와, 좋겠구만! 힘들다, 힘들어. 야, 씨. 원래 비가 오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 저희 짱캠핑 김치전을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비가 올 때 해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 엄두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그쳤으니까 그리고 분위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그 분위기 그대로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짱캠핑 김치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식용유를 좀 사러 매점에 갔다 왔는데 제가 매점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봤더니 24시간이랍니다. 여기는 무인 매점이라가지고 그냥 써놓고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진짜 좋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실망을 하실 것이고 기대를 하지 않으시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캠핑장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가 큰 캠핑장이 아니에요. 24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캠퍼들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계곡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저는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이 돼서 나중에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잔하십시오. 짠짠 짠캠핑. 260이랑 분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섞어주시면 돼요. 물 많은 것 같다. 망했는데? 물이 많은 것 같은데? 씨, 맛있는데? 그래도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물 진짜 많아. 에이, 물 너무 많이 넣네. 아, 물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아, 물 조금씩 넣을걸. 씨. 여러분들은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조절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 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아, 물 너무 좋은데? 이럴 때 식용유 투하. 물이 좀 많기는 해. 물이 좀 많기는 해. 어쩔 수 없어, 근데. 씨, 너무 이미 저질러진. 절질러진 일이라 어쩔 수가 없다. 김치전 쓰면 아주 기가 막히네. 그냥 이거 뒤집는 게 관건입니다. 뒤집는 게. 아, 빗소리. 비가 또 내리니 시작하네요. 엄청나네. 자, 뒤집겠습니다. 오 쉣트. 이런 젠장. 실패. 살려내. 살릴 수 있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 좋아. 조금 찢어졌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거야, 얘들아. 좋네. 아, 이거 비가 오는 캠핑장에서 이렇게 김치전을 먹는 이런 모습. 낭만 있다, 낭만 있어. 아, 이미 찢어졌어. 어쩔 수가 없어. 실패!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다음 판에 기대하세요. 슉! 아, 실패! 맛만 좋으면 되지, 뭐. 맛만 좋으면. 어? 그죠? 맛만 좋으면 되지, 뭐. 낭만 있다, 낭만 있어. 실패해도 낭만 있다. 막걸리를 준비해야겠구만. 주세요. 막걸리 주세요. 야, 오늘은 대한주조. 지난번에 협찬받은 거 이번 한 달쯤 됐거든요. 이 점점 더 맛있어요, 저. 야, 그래서 또 가져왔습니다. 추가로 주시는 거 그런 건 아닌데 숙성시켜서 먹으려고. 나쁘지 않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지금. 하나, 둘, 셋. 실패! 아, 탔어, 씨.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선배님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네, 괜찮아요, 나름. 네. 이게 지난번에 제가 협찬받은 대한주조의 천지수 막걸리예요. 이게 오향수라 그랬어요. 발효를 5번 시킨 그런 막걸리인데, 이게 숙성을 시킬수록 조금 더 깊은 맛을 낸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한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맛있어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가져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먹어보고, 다시 한번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뭐 탄 거 같이 보이시지만 이게 마음이 시커머신 분들만 이게 탄 거 같이 보이고요. 괜찮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봐. 어, 얼마나 맛있게 익었어 지금. 아, 이거 봐. 와플처럼 지금 접어 먹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실패. 아, 이 큰일 났네. 옳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다음 판에 기대하세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한주조의 천지수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단짠기 3회 갔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 중부지방의 금산 쪽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제가 캠핑장을 예약해놨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캔슬을 하고요. 일로 왔는데 제가 캠핑을 간다 그랬더니 우리 라미님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나방 들어와가지고 그 잔은 버리고 우리 다가오님이 주신 짠 캠핑 잔에다가 먹겠습니다. 짠, 짠, 짠 캠핑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한잔 하십시오. 짠, 짠, 짠 캠핑.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뒤집기는 실패했지만 맛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뒤집기는 실패했지만 맛있습니다. 아 우와 우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짱캠핑 밀키트예요. 김치전도 있지만 해물파전도 있고요, 장칼국수 그리고 부대찌개까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4개 정도 있는데 비오는 날 파전이라든지 김치전 같은 거 드시려고 하시면 한번 드셔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는 장칼국수도 가져왔어요. 장칼국수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장칼국수도 한번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술이 절로 들어가네. 자 선배님들 한잔 하시죠. 짠 짠 짱캠피! 좋댔구만! 아유, 좋구만! 야, 장난 아니다, 여기 진짜. 와, 진짜 많이 굴었다, 보여. 여기 제가 오프닝 때 물 발 담그고 제가 갔던 데거든요. 물 지금 발 담그면은 제가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가. 와, 못 가요, 못 가. 아까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래시가드 있고 피칭한 다음에 들어갈까 했었는데 지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지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시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거 들어간다고 100만 찍는다 그래도 안 들어갈 거예요.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면 안 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아까 망했어. 나 물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 원래 오늘 저기 금산 쪽 가기로 했거든. 근데 거쪽 중부지방에 비 엄청 오잖아. 여기도 안 오고 취소해가지고 여기는 좀 들어오는 거지. 자 도전! 아까 실패했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오케이! 아 아까 완전 실패했는데 되었어. 와 저는 지금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요. 아유 참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룰루빠님이 오셨고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좀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오셔가지고 저녁 먹고 가신다래요. 근처에 계신다래요. 왔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민간인 그게 풀려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뭐지 약속해고. 우후 바람 겁나 불어. 우후 바람 겁나 불어 지금 갑자기. 와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바람 불면서 또 비 오고 그러면 안, 완전 안 되고. 자 짜기피. 아우 좋네. 낭만 있다 낭만 있어. 불 좀 설치해야겠다 깜깜해지니까.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몇으로 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오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폴대를 낮추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텐션을 조금 주면서 그것도 줄여. 그거 낮춰. 확 낮춰. 맨 밑으로 낮춰. 아까보다는 사실 물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확실히 물이 줄어들긴 했네. 이야, 이제 저녁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근데 비는 안 오고 있고 이제 저녁을 바로 또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그리들 그 시즈닝이 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삼겹살은 당분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스멜! 삼겹살 스멜! 넣어야지, 넣어야지, 김치 넣어야지. 오! 아우, 김치 냄새, 아우, 죽이네. 혹시 왜 이렇게 씹어 왔어? 피곤이 지금 저녁 시간 딱 되니까 확 몰려오네요. 와, 아까 진짜 모든 집중을 거기다 쏟았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오늘 솔캠을 나오려고 조명이나 이런 것도 좀 어둡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화면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안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이 코트 텐트를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또 비 소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차박은 아니고 차주박, 차에서 쭈그려 하는 박, 조수석에서 그냥 쭈그려서 자려고 하고 있어요. 제 트렁크 짐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조수석에서 쭈그려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좋아요. 그래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 뭐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량이 늘어난 계곡의 이 소리, 이 소리도 굉장히 좋고 풀벌레 소리도 되게 좋고 그리고 산들산들 부는 이 바람도 좋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반팔 반바지를 입었지만 7월 중순에 굉장히 쌀쌀해요. 지금 약간 추울 정도로 쌀쌀해서 열이 많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날씨,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다 먹었고요. 잠시 뒤에 그러고 잘게요. 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커피 한잔 할래요? 선프레소 발사. 잠깐만. 야, 씨.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차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수석에서 그냥 이렇게 찌그러 자려고 합니다. 지금 뒤에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걸 다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조수석에서 오늘은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짠나잇.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춥지도 않게 딱 잘 잤네요. 예전에도 한번 차에서 이렇게 그냥 차박 말고 이렇게 잔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좀 약간 무서워가지고 잠이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근데 비 올 때 좀 무리를 확 해서 그런가 너무 잘 잤어요.
the morning when I get up. I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out of harm's way. Every time I look around, I hope to find you looking back at me. You're everything I ever hoped to see. In the morning when I get up,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out of harm's way.물수제비 좀 떴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뭐 다시 보여드리면 되니까 물수제비 고수에 한번 물수제비 뜨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그냥 던지면 돼요. 쐬버리면 돼요. 그냥. 이게 아닌데 한번 넘어져가지고 지금 좀 쫄아 있어요. 보이죠? 계속 가. 아, 봤죠. 아, 왜 떴어? 또 떴어. 아, 떴어. 마음 너무 떴어. 돌 말고 짱 캠핑이 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리들은 싹 닦아가지고 지금 기름칠까지 싹 해놨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써야죠. 자, 이제 장칼국수를 해 먹을 거예요. 장칼국수 반합에다가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덥나 보다. 아침에 이제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 아침부터 이게 땀이 막 나네요. 와. 되게 덥네 오늘. 물에 한번 들어갔다 갈까? 너무 더운데? 빨리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이 불 켜는 게 막 두려울 정도로 덥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짜기비. 아우, 좋다. 살살. 아우, 넉넉한데? 짱캠핑 떡상 위하여 짱캠핑 장칼 빛나고 있어. 반짝반짝. 불을 줄이고 졸이면서 이제 면을 익혀주면 됩니다. 나는 문어, 장칼에 들어간 문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김치 안 꺼냈네. 김치 꺼내야겠다. 활용 점정을 또 깜빡할 뻔했네. 장칼국수와 김치와 아침을 먹겠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어요. 지금 저 하얀색 옷에 이거 튀면은 답 없어가지고. 여기에 계란도 들어가거든요. 계란은 기호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저도 평소에 넣어서 먹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안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안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짠짠 짱캠핑. 아, 아씨, 문어 하나 날라갔어. 아씨. 밥 비벼 먹으면 딱인데 이거. 아씨. 눈치는 못 채셨겠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살이 좀 많이 찌고 있어서 염치 없어서 근데 지금 밥은 못 말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좋겠구만. 철수 준비해야죠. 철수 준비하려 했더니 해가 그래도 좀 뜨네요. 잘하면 말리고 갈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타프가 이상한 자국이 있지? 타프에 이런 자국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비가 진짜 와가지고 때려서 그런가? 이거 왜 그러지? 어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도 괜찮다가 이쪽 가운데 중간에 그러고? 왜 그러지? 아, 물에 불었나 보다. 얼음컵에 얼음은 다 녹았으나 그래도 시원합니다. 네. 여기다가 커피 한 잔 더 타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손 프레소 발사! 아유, 좋네. 여기 캠핑장이 성수기 때는 14시 입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입실을 하고 12시에 퇴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11시가 조금 넘어서 커피 한잔 마시고 퇴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짠짠짠커피! 커피 한잔 할래요? 이 뒤에 같은 평상 같은 데는 제가 당일치기 손님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일치기도 금액은 똑같다고 합니다. 6만원인데 아침 뭐 9시 정도부터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원하실 때 그냥 퇴실하는 거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네요. 캠핑을 못 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당일치기로 일요일 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 집에서 막혀도 한 1시간 42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영월 같은 데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 실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 24시간 하면서 알아서 메모해놓고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와, 최고야 최고. 자국이 없어졌어. 그 물 불어서 그런가 보다. 물 좀 털어냈더니 바로 지금 햇빛도 쬐고 하니까 물이 지금 없어졌어요, 자국이. 근데 이 물 다 말리고 갈 수 있겠네요. 지금 햇볕이 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웍스 타프, 옥타 타프, 옥타 실 타프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아, 또 빗방울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네, 또. 아, 다 말랐는데, 씨. 갑자기 날씨 왜 이래, 또. 비 소식 없는데, 이제. 아, 진짜. 어떡하지?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철수를. 아, 큰일 났네. 아, 난감하다, 난감해. 난감하네. 아, 이거 어떡하냐. 분명 비 소식이 없어서 제가 다 말리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냈었는데 거의 다 말랐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말리면 이제 바싹 마르니까 뭐 한 30분만 말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밝아요. 그러니까 흐린 날이 아니라 밝은 날인데 호랑이 장가간 날? 뭐 이거에 비슷한 호랑이 뭐 약혼한 날 정도 될 것 같아요. 장가까지는 아니고 완전 맑은 그런 햇볕이 쨍쨍한 그런 날에 비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밝은 하늘에 비가 오는 건데 제가 어저께 여기 도착할 때도 이 시간이었거든요. 여기는 이 시간만 되면은 비가 내리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이쪽 볼대부터 내려가지고 말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빡세네. 볼대 빡세고 마지막이 빡세고. 아, 오늘 있는 동안 한동안 괜찮았는데. 그래도 가야지. 오늘 위해 가야지. 옥타타프 항상 폴대 양옆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하비타프 같이 동굴형으로 좀 이렇게 생기네요. 이것도 괜찮다. 비 많이 오거나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저쪽 모서리를 이 사이트가 좀 크다고 해서 옆에 멀리까지 박을 수 있으면 이게 좀 올라가는 거죠. 개방감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쳐도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도 가야겠죠 일단. 지금 갑자기 또 햇볕이 찌고 있어요.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려야 돼, 가야 돼 이거. 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 나랑 밀당하네 지금. 타프 털면서 기다릴게요. 타프로 기타를 치자 치자. 먹구름이 또 몰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불안해요. 그냥 여기서 치우겠습니다. 진짜 거의 다 치웠는데 여기서 비 오면 또 완전 망하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얼마나 또 재밌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스펙터클한 1박 2일 캠핑을 했고요. 오늘 좋은 캠핑장도 알아가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캠핑장이 저한테는 좋은데 그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실 분이 계시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오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기 캠핑장 기본적으로 좀 오래된 그런 캠핑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노후될 수도 있어요. 좋은 캠핑장을 바라거나 이런 거가 아닌 이 자연은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사장님의 그런 실내 경영 그런 마인드도 되게 좋아서 여기 가족들이랑 또 한번 또 오려고 합니다. 1박 2일 정말 우중 캠핑,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우중 캠핑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갑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댔구만! 자, 그럼 땅캠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점프!